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월 13일 일요일인데요. 자, 제가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수익 인증 예전에 닥터K와 같이 무료 방송으로 유료 아닙니다. 무료 방송으로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리딩 종목들을 안내했던 것으로 수익이 난 것을 인증 좀 해달라 해서 카카오 채팅방에다가 올려준 것을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자, 원래는 이것을 그냥 제가 사진 파일로 올리려 했는데 파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냥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올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닥터K가 가장 큰 수익 낸 종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8% 10% 이분은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7% SK이노베이션 그죠? GS건설 7% 닥터K는 보통 수익이 나면 7% 8%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3-4일 끌고 가는 스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면 한 7, 8%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 가까이 수익이 좀 나서 가장 큰 수익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하지만 그냥 가벼운 종목이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로 업종 대표주로 그렇게 수익을 취하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한 천만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9% 11% 분할 매수하니까 SK이노베이션 2% 5% 여기 인근이 다 그때 SK이노베이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근이니까 제가 순서대로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파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3% 14% 보이시죠? 16% 그 다음에 현대차도 8-9% 8% 이상 수익 났죠. 여기도 현대건설도 있습니다. 2% 3% 현대건설 2% 4% 현대차 7% 보이시죠? 자, 포트폴리오 딱 꾸리면서 가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자, 이거 뭐 거짓이 있으면 그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채팅방 인원들 저건 내 거네 이렇게 하신 분 계실 겁니다. 거짓이 없어요. 자, SK이노베이션 그죠? GS건설 자, 여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초기에 매도하고 먼저 매도하고 다시 추가 매수한 인원으로 저는 기억해요. 제대로 먹어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 현대건설 있죠. 자, 여기도 보면 현대건설 그리고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11% 13% 나오죠. 자, 여기는 현대차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7%도 있고 그죠? 현대건설 자, 여기는 GS건설 삼성 엔지니어 19%입니다 그죠? 자, GS건설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6% 보이시죠? 자, 뒤에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편집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올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거짓이 있으면 제가 다 뭐라고 말씀해도 다 책임질게요. 거짓이 없습니다. 자, 쌈바를 그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쌈바로 수익 난 인원들 많아요. 현대건설 그죠? 현대 종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같이 포트폴리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GS건설, 삼성전자도 아마 뒤에 놓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때는 이거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GS건설, SK머티리얼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 GS건설, 현대중공업, 그죠? SK머티리얼스, SK이노베이션 다 있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뭐 주력이었으니까. 자,
종목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는 그때 포트폴리오에서 플러스 난 분들한테 제가 올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SK 머티리얼스, GS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SK 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그죠? U 플러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100%다 먹습니까? 그죠? U 플러스는 그때 손절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손절 확률보다 수익이 훨씬 많죠? 그때 동기간에, 동기간 아닙니까? 동기간. 그죠? 확률이 닥터키에는 80% 넘어갑니다. NC수업부터 9%씩 막 나요. 그러니까. 딱 걸리면 8%, 9%입니다. 그죠? 이건 아니네요. 이거는. 잘못 올렸습니다. NC소프트, 그죠? 8%, 9%. 요거죠. 자, 현대중공업, LG전자. 최근이네. 이건 LG전자. 그죠? NC전자도 가볍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고려아연도 있고요. 그죠?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사고 팔고 많이 했으니까 자주 등장하죠. LG전자. 그죠? 11월달 말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뒤에 넣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 고려아연. 그죠? 현대건설. 현대건설 고려아연. 이건 아닙니다. 자, 기간별로 쭉 플러스 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선수가 강신우 선수라는 사람인데요. 자, 닥터K 만나기 전까지 6개월 동안인가 계속 누적으로 손실만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닥터K 만나고 난 다음부터 플러스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다. 그렇게 한 인원이 이 인원인데요. 저도 참 뿌듯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말로만 자꾸 뭘 보여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자, 너 그러면 뭐 확률 있고 정말 주식 투자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정감 내봐라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 보여드려야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이렇게 부탁 말씀드려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검증해 보시고 모든 방송들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날짜를 딱 매치해 보면 여기 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시면 딱 정확해요. 아시겠죠? 자, 대조해 보고 싶고 꼼꼼한 사람들은 한번 대조해 보시면 그 날짜하고 이런 부분들 매치해 보면 다될 겁니다. 그죠? 자, 딱딱해 2019년 1월부터 가열차게 새로운 목표 정하고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운용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개인적인 사유로 가열차게 지금 하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시동 걸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방송 좀 지켜보시고 같이 하고 싶으시면 다음 카페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에도 회원으로 가입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파악하기 좋게 여러분들 카페를 개설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닥터케인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